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는 한 비참한 상황에 머물러진 가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다가 흉년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풍요한 삶을 위해서 요르단 지역에 있는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주했다가 10년 만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버린 비참한 현실을 가진 나오미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가장 비참한 상황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가정이 시간이 지나서 점점 회복하기 시작하고 그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실패의 환경 속에서 새로운 환경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을까를 저는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을 찾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일 먼저 등장하는 나오미라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약속의 땅에서 모압동으로 왔다는 것은 신앙의 침체기가 왔다는 것이거든. 전성기가 있었는데 전성기를 잃어버리고 모압 땅으로 올 만큼 자신에게 신앙의 침체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려운 현실을 만나니까 그 현실의 어려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새롭게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새롭게 해야 될 사람들은 부모라는 존재입니다. 부모가 어떤 부모인가에 따라서 우리 가정은 새롭게 일어설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신앙의 매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니까 내가 어렵다, 이렇게 어렵다,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어려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가정에 어려움이 왔다라고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의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속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있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놀라운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길이 걷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발견했을 때 즉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될 것에 대한 결심을 하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정확하게 될 때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결단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남아있는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 며느리들을 각자 집으로 보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생각해보면 이 나오미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위로가 될 만한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두 며느리가 남아있으니 사실은 그 두 며느리가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나오미는 내 입장은 그렇지만 저 두 사람의 입장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여인이 나오미였다.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입장이 아니라 자녀들의 입장을 바라보는 신앙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 입장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체면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시어머니로서 또 장모로서
내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신앙의 매력을 가진 사람은 내 입장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매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합시다. 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신앙이 좋은 행동이지만 또한 이 영적인 행동을 뒷받침할 만한 신앙의 성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품은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며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저 며느리 데리고 가서 우리 아들도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저 젊은 딸들을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새로운 출발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생각하고 이 두 며느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섭섭함이 많겠습니까? 가만히 찔러도 섭섭함 때문에 감당이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없는데 사랑하는 두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피의식 가운데 살았겠냐 말이죠. 섭섭함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억울함, 섭섭함, 상처, 낙심된 일들이 많고 마음이 멍들어 있는 상태 가운데서도 오늘 이 나오미는 며느리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좋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다 집으로 보내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너희들 내가 얼마나 그 말할 때 상처받은 줄 알아? 너 그 행동할 때 얼마나 내가 기분 나쁜 줄 알아? 이렇게 할 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 그 며느리를 보면서 할 말 못할 말 그렇게 많은 그 말들 가운데 오늘 이 나오미라는 매력적인 신앙의 인물은 좋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내게 선대한 것 같이 너희들 정말 잘해줬다. 너희들 정말 좋은 며느리였다. 너희들 정말 좋은 아내였다라고 말하면서 선대했던 그 마음들을 칭찬하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틈틈이 섭섭한 걸 실타리처럼 끄집어냅니다. 너희들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라는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상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오늘 나오미는 정말 매력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며느리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2장으로 넘어가서 11절에 보면 나오미가 가나안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나오미가 롯에 대해서 얼마나 칭찬했는지 그 칭찬이 보아스가 들을 만큼 칭찬이 자자하게 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렇구나, 신앙이 좋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힘도 중요하지만 좋은 성품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가정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결정적인 힘, 이 가정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결정적인 힘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분명히 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선대하고 좋은 것을 칭찬함에 있어서 그 가정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입장이 먼저 생각되십니까? 여러분들은 과거에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안 좋은 것만 생각하며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좋은 것이다 생각하고 가장 좋은 것을 칭찬하고 가장 좋은 것에 박수치는 부모이십니까? 오늘 이 나오미 가정이 새롭게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힘은 나오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며느리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매력적인 힘을 가짐과 동시에 그 사람은 함께하고 싶은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됩시다. 네,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별로 함께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시죠? 네, 아주 약합니다. 네,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시죠? 네, 오늘 나오미는 함께하고 싶은 매력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입술에 감사를 담읍시다. 입술에 좋은 것을 기억하는 가정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힘을 다합시다. 나보다는 자녀들을 배려하고 자녀들은 나보다는 부모를 배려하고 나보다는 남편을 배려하고 나보다는 아내를 배려하는 그러한 매력적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딱 불러서 말합니다. 오르바에게 말합니다. 너희 어머니 집에 돌아가. 그래서 새 출발해. 괜찮아. 괜찮아. 말했습니다. 펑펑 웁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는 함께 가고 싶어요. 왜 그러세요? 그때 나오미가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 그렇게 해. 말했어요. 여러분, 나오미의 마음 중심은 뭘까요? 함께 가지 아니겠어요? 근데 말의 내용은 뭐예요? 가. 너 새 출발해. 근데 나오미의 마음 중심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 새롭게 일어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말의 내용보다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자녀가 되셔야 돼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자녀. 괜찮아, 괜찮아. 아빠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괜찮아,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마음의 중심은 뭐예요? 이게 필요해. 이게 필요해. 여보 사랑해. 그럼 뭐예요? 마음 중심. 나 이거 필요해. 이거. 말의 내용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을 읽을 수 있는 가정의 구성원. 네, 그런 구성원이 될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르바를 보십시오. 소리 높여 울었지만 말의 내용만 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룻이 딱 있습니다. 이제 하나밖에 남았어요.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 룻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시집을 와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마음 중심에 끝까지 나는 효도하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지 못하면 나는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심을 하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룻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것은 어머니를 따라가서 효도하기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효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내가 효도하기를 결심하는 겁니다. 오늘 룻이 효도하기를 결심하고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겠습니까? 어머니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어머니의 눈물이 나의 눈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힘이 될 것인데 오늘 룻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더 이어져서 말하기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는 여기에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 어머니의 상처와 고통에도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오늘 룻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룻의 고백을 보면서 룻이 지금 나오미의 식어진 신앙을 뜨겁게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나오미가 룻을 양육해가지고 훈련시켜서 나오미의 역량으로 룻이 신앙을 지켰다면 이제는 나오미가 신앙의 힘을 다 잃어버리고 낙심되어 있는데 이제 룻이 어머니의 신앙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저는 끝까지 하나님을 지키듯이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날에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지만 이제 인생의 노년이 되면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책임져야 될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신앙으로 함께 서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루시의 신앙이 없었다면 나오미는 신앙을 다 잃어버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그 신앙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노년의 부모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젊은 날에 뜨겁게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시키고 또 우리의 노년이 되면 자녀들이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때 그 가정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을 늘 드렸는데 어떤 분이 제게 말씀을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목사님 저는 초심이 없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늘 제가 말씀드리자는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자 뜨거움으로 돌아가자 그랬는데 아니 초심이 없대요.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초심이 없이 처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없이 왔다 갔다 한 신앙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가 룻의 신앙에 의해서 불이 붙는 거예요. 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정에 하시는구나. 영적 불을 일으키는 그런 자녀가 되면 좋겠다. 한 번도 영적 불이 열심히 없던 우리의 부모가 있다면 여러분 단 한 번만이라도 뜨겁게 초심을 만들어주는 자녀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부모입니까? 아니면 전혀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부모입니까? 또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예수를 믿지 않은 채 모양만 왔다 갔다 했던 부모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는 영적 불을 붙이는 사람입니다. 불을 붙여야 돼요. 단 한 번만이라도 열정적인 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다면 그때가 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룻은 말의 내용보다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자녀였습니다. 우리 자녀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자녀, 부모에게 영적 초심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자녀, 그런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효도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효도하는 가정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룻은 효도의 근거를 17절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누가?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룻이 지금 어머니를 섬기는 그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내리신다, 벌을 주신다라는 이 여호와는 엘사다이라는 뜻입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내리시고 복을 내리지 않는 모든 것이 효도함에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것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효도하는 내게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이고 효도하는 내게 놀라운 사랑을 주시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룻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가정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그렇게 뜨거운 신앙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효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룻의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예수 오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큰 도전이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모이고 어떤 자녀이십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내가 복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부모를 내게 선물로 주시고 그 부모를 통해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부모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 가정의 날에 아주 행복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부모를 선물로 주신 이유는 그 부모를 통해서 내게 복 주시려고 선물로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부모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통로를 부모를 통해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데 이 명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섬기는 것은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는 말씀과 여호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가 부모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똑같은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전혀 관련이 없이 살아간다면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부모 공경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이는 부모에게 행복하게 해드리면 누구의 마음이 행복해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 중에 불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와 담쌓고 지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절대 부모를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부모를 이제 철이 들어 효도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안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서 불편하다, 내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생각하시고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듯이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부모와 담을 쌓고 지내시는 분들은 찾아가십시오.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여러분 사과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너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부모의 사랑을 보면서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서 5월 한 달 가정의 달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고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매력적인 부모가 되셔야 돼요. 나 부모다 그거 안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말씀의 눈으로 자녀들에게 선택하는 것을 보여주는 유전자를 보여주는 물려주는 부모가 되시고 매력적인 성품을 가지세요. 나 말고 저 녀석들이 왜 나한테 그러지 말고 얼마나 필요한 게 많겠냐 얼마나 사느라 힘들겠냐 여러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야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좋은 것만 기억하세요. 너 어릴 때 말이야 너 때문에 죽을 뻔했어 이런 맨날 그런 말만 하지 말고 여러분 너 때문에 내가 참 위로가 됐다. 눈을 깜빡깜빡 뜨며 잠도 안 자고 눈을 깜빡깜빡 뜨고 있는 너를 보면서 내가 새로운 힘을 얻었었어. 여러분 좋은 것을 말하는 부모 되셔야 가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말의 내용보다 마음을 읽으세요. 괜찮아 해도 가세요.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아빠는 괜찮아 괜찮지 않거든요. 안 괜찮아요. 그런데 말은 괜찮아요.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자녀 그죠?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자녀 부모의 신앙에 영적인 불을 붙여줄 수 있는 자녀 부모의 신앙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자녀 그런 자녀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나오미의 가정은 그러한 일들이 잘 되고 있는데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 방해는 무엇이냐? 비교의식이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 한 달란트만 해도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두 달란트 받은 사람과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면서 아니 저 사람은 왜 두 달란트입니까? 저 사람은 왜 다섯 달란트입니까? 자꾸 비교하면서 자신이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한 것을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도 자녀들을 이야기하면서 첫째와 둘째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볼까요?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신앙이 매력적이고 또 아주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도 뭐가 있어요? 비교의식이 있잖아요. 비교의식. 효도에 있어서 비교의식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너의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지 않냐?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동서는 이렇게 했는데 너 어떻게 할래?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우리들에게도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효도에서 가장 방해는 바로 비교식입니다. 너 형이, 형은 이런데 너 뭐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또 우리 또한 비교합니다. 그건 형님이 해야 될 일이지
그건 누나가 해야 될 일이지 언니가 해야 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비교의식. 여러분, 효도는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모압의 신을 버리고 승산 없는 믿음의 길을 룻이 선택한 것입니다. 동서가 그렇게 했을지라도 또 나오미가 동서는 이렇게 하는데 너도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관계에 있어도 아니요, 나는 동서가 가는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형님이 하지 않더라도, 동생이 하지 않더라도, 누나가 하지 않고 언니가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길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에 보면 초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내게는 어머니를 떠나라고 말하지도 말고 강권하지도 마십시오. 왜? 저는 동서와 상관이 없습니다. 동서가 그런 길을 걸었을지라도 나는 신앙인으로 신앙의 길을, 효도의 길을 걷겠으니 내게 그 일을 강요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네, 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앙이 가정을 일으키는 신앙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자, 대답하셔야지. 네, 아주 자신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또 사람을 바꿔서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대답하시죠. 네. 효도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효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부모였나에 따라 효도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명하신 그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효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서커스단을 많이 보았습니다. 서커스단을 보면요, 다 공중 그네 타는 거 있잖아요. 쫙 내려와서 그네를 탁 놓고 뺑뺑뺑 돌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 다른 반대편에서 슉 내려오면서 손을 딱 잡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 그네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의 효도의 모습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떨어져서 떨어지는 사람은요 손을 완전히 펼쳐야 돼요. 저는 어릴 때 그 먼저 떨어지는 사람이 내려오는 사람의 손을 잡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럼 손이 부러진대요. 떨어지는 사람은 손을 쫙 그냥 100% 신뢰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의 손을 탁 잡아야만 안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효도한다는 것이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 일을 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했으니 전적으로 효도하는 거예요. 손을 펴는 거예요. 순종의 편을 쓸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딱 잡을 때 그게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효도는 현실적인 고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부모를 사랑하고 존귀 여겨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갔지만 그는 이방 여인 아닙니까? 그리고 신명기 23장 4절에 보면 모압 여인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효도하며 손 내미는 이 룻을 통해서 놀라운 복을 주시기를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여러분 효도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녀이십니까? 우리 부모에게 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녀로 비춰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효도하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니까 그 효도를 받는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 좋은 시어머니가 되라, 좋은 며느리가 되라, 좋은 장모가 되라, 좋은 사위가 되라, 좋은 딸이 되고 좋은 아들이 되고 좋은 부모가 되라. 왜요? 그래야 집안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자녀들이 함께 교회를 다니고 싶은 따뜻한 부모가 되세요. 따뜻한 부모. 우리 부모와 예수 같이 믿고 싶다. 혹은 우리 시어머니와 예수 같이 믿고 싶다.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부모가 되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마음을 읽으시고 부모의 신앙을 끝까지 책임지면서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가정, 믿음의 에덴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위에서 가만히 내다보시면서 에덴의 가정이 참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